김두관 도지사가 27일 진주 지역에 위치한 도산아 3개 기관을 순방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진주 지역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진주의료원과 문화예술회관 등 도산아 3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김두관 도지사는 먼저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14년간 농수산물 수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진주의료원에서는 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사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경영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설 라운딩 등을 통해 유명 예술가들이 공연하고 싶은 장소, 전국에서도 공연을 관람하러 오고 싶은 명품 문화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